누군가는 나를 사랑했다. 상처는 받은 것만 남지만 사랑은 했던 것만 남는다. 나조차 내 사랑은 줄줄 읊으면서 나를 알았을 그 누군가의 사랑은 알아주지 못했듯이 꼬리 없는 꽃 같았을 내게 얼마나 갈증을 느꼈을까. 미안했다, 그대여. 속없이 활짝 피기만 해서. 따스한 희생. 도서관에서 나와 걷던 중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우산을 피어 몸을 숨겼다. 사람들도 당황했는지 뛰어가는 사람, 건물 속으로 대피하는 사람, 돌을 닦듯 병원이 비를 맞으며 가는 사람, 그렇게 다양한 반응으로 나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펼쳐진 따뜻한 광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아빠와 어린 딸로 이루어진 부녀였는데 딸의 걸음걸이에 맞춰 걸어주며 우산을 딸에게 씌워주고 있던 것이었다. 본인은 그 폭우를 견뎌내며 말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는 날 누군가와 함께하는데 여의치 않게 우산이 하나만 있다면 나의 한쪽 어깨를 그를 위해 내어줄 수 있거나 반대로 나를 위해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인연일 거라고. 아이 아빠의 몸은 비록 물미역처럼 푹 젖었지만 가슴 속은 깨끗이 빨래한 옷을 입은 것 마냥 뽀송뽀송했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그를 위한다는 마음조차 잊어버릴 만큼 각별한 사랑이니까. 한 번쯤은 누군가를 위해 흠뻑 젖어버린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빛뿐만이 아닌 눈물과 땀방울일지라도. 축복.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이 예쁘다. 버텨내고 이겨내는 당신이 멋있다. 이유 없이 당신이 사랑스럽다. 나는 보인다. 당신을 향해 가는 빛이. 나는 느낀다. 당신이 잘 될 것 같은 확신을. 이유 같은 건 몰라도 된다. 사람에게 꽃이 피는 건 원래 이유가 없으니까. 별보다 많다. 행복에 연연하지 말자. 안 그래도 자연스레 찾아오니까. 행복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소한 것을 예뻐하고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행복이다. 나는 모를 수 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거만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 아름다움을 눈동자에 담고 아기자기한 언어를 귀에 간직하고
좋은 사람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사실 별게 아니었다.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빌려 적었다. 행복은 어제와 내일도 아닌 이 순간에 가장 많이 출몰한다고. 떨쳐내니 별거 없었다. 마음 편한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사사로운 잡념이 오늘의 걱정을 끌어왔고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잡념을 끌어왔다. 하루라도 평온했던 날이 언제였을까. 기억을 되짚어봐도 까마득히 아주 오래전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일까? 지칠대로 지쳐버린 나는 날 괴롭히는 걱정들과 복잡한 잡념들을 껴안은 채 내 생각 밖으로 투신하기로 했다. 어차피 생각대로 된 적은 없으니까. 어차피 걱정이 해결해 준 건 없으니까. 두렵고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보니 번지점프와 똑같았다. 온전히 나 하나만 뛰어올랐다. 성장통.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는다. 승부수를 던져야 할 곳은 나의 한계점.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부담감이 덜해지며 간혹 넘어진 날에는 패배감에 휩싸이지 않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난다. 목표를 이루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는 것. 감정이 나를 무너뜨린다. 아무리 해봐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있다. 내 키보다 높고 내 몸보다 단단한 벽을 마주한 것이다. 그러나 그 벽은 나의 가능성이란 근포크레인으로 철거할 수 있다. 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달래며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춘기 청소년 몸처럼 급성장하는 날이 온다. 소중한 사람이 필요할 때, 홀로 키워온 나무 밑 그늘에는 썰렁한 바람만이 스치운다. 자주 앉아서 눈을 붙이기도 하지만 싸늘한 바닥은 매번 혼자임을 상기시킨다. 차가운 밤, 공허한 낮, 얕은 잠결에서 만난 꿈속의 인물들이 나의 체온을 진정시키지만 번뜩 깨어나 다시 현실을 마주할 때면 흩어 사라질 따뜻함을 사정없이 붙들곤 했다. 빨래를 털듯 내 마음과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서운한 적이 있다. 나는 너를
이만큼 걱정하는데,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많이 생각하고 많이 소중한데.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는 투정과 다름없었지만 내 마음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었다. 이때까지는 그랬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내 생각이 범주보다 무한하고 나도 깨우치지 못한 마음이 존재하며 꽃보다도 더 다채롭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나는 사사로운 잔걱정이 많지만 커다란 일 앞엔 단단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천하태평이지만 작은 고비 하나에 쉽게 무너져버리곤 했다. 서운함은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 도움 안 되는 마이너스 감정이다. 그러질수록 관계는 유연해지고 혹여라도 잠시 불편하다면 전부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그릇은 몇 단계나 더 넓어진다. 그릇이 커졌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마음이 괴로울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쉽게 토라지지 마라. 서운한 것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미아. 핸드폰 잠금 패턴을 잊어버리면 서비스 센터로 가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유실물 보관함으로 간다. 허나 그대가 없다면 어디로 향할까? 당신은 형상도 물체도 아닌 나 하나만 남겼는데 찾아주는 곳이 있다면 찾을 수는 있으려나? 행방불명된 건 내 삶인데. 짝사랑. 반박자 빠른 감정에 덜컥 체하기도 일쑤. 매일 밤 멸병이 들 긁고 거친 심장박동으로 쿨렁이는 내게 밑빠진 독인 그대는 콩쥐의 심장을 배우게 했다. 하나 까막눈의 스승처럼 가슴속에 사랑을 일깨우니 조금 더 깊어지고 싶으니 이러한 시시한 고통쯤은 얼마든지 알아도 좋았다. 사랑론. 두 번 다시 쳐다도 보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다. 너와 나로 물들었던 마음속 장작들을 주게 내 키보다도 높은 담을 쌓고 또 쌓는다. 정리된 모든 것을 달로 쏘아올린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의 라디오는 사랑을 읊고 있다. 그 사이 담을 넘어 느껴지는 너의 인기척을 모른 척 외면해보지만 나를 참는 음성에 그 성냥불만한 불씨가 옮겨붙는다. 금세 허물어진 담 사이로 마주치니 그 짧은 순간에 수십 번은 다시 피어오른다. 사랑하지 않는 법은 이 세상의 무의미한 철학일 뿐. 너는 젖은 장작마저 태우는 화제였다.
반전. 그대가 지금 내게 벽 하나를 세워놨다고 해도 나와 함께 꿈 같은 하루를 보내본다면 마음을 열어 한 번쯤은 고심해 본다면 의외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못난 바위로 보였을지라도 그대는 내게 파도처럼 부딪히리라. 챔피언.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받을 상처를, 아픔을, 슬픔을. 아쉽게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으니 때가 되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그때 부딪히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1차원적인 생각이 자주 느끼는 몹쓸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 우리는 쓸데없이 깊고 심오하다. 때론 너무 똑똑하지만 역으로 바보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았다. 걱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보다 멀쩡한 순간이 더 많았다.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것조차 매 순간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를 나약하게 여기지 말자. 별거 없음을 인식하자. 겁먹지 말자. 나의 맷집은 내 생각보다 세니까. 욜로에 대해 생각해봤다. 럭셔리 호텔에서 촛불을 켠 채 식사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몰아 백화점에서 두 손 가득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는 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만을 위해서 그 현실에 답답함을 느껴 생긴 문화인 것 같다. 한때는 여행과 음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동생들을 보고 욜로 잘못하면 골로 간다는 애늙은이 같은 소리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스카이다이빙 같은 스릴 넘치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한 후에는 그 말 속 들어갔다. 내게는 서점을 산책하며 마음에 드는 책을 풍족하게 구매했을 때의 뿌듯함과 활동적인 행위에 투자하는 것이 욜로였던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욜로를 즐기는 것을 지향한다. 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돈 주고도 못할 경험들이 분명 존재하니까. 적당한 욜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무턱대고 소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대책 없이 돈만 쌓아놓고 있지도 않는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며 그렇게 망한 사람은 내 주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밤하늘은 저렇게도 예쁜데 나는 갈수록 황폐해져만 갈 때 나의 소소한 욜로는 수많은 열쇠에도 열리지 않던 나의 자물쇠를 덜컥 열어버린 황금 열쇠가 되었다. 나는 사람이었다. 일과 스트레스란 우리에 갇힌 게 아닌 우리를 부수고 나와 누릴 줄 아는 사람. 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남이 남긴 비행운을 바라보는 일은 이제 멈추기로 했다.
소중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경청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로 인해 끙끙 앓고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만 매번 내버려둔다. 사람들은 나를 남 일은 잘 해결하면서 정작 본인 일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들에게 언젠가 나의 이야기를 꺼냈을 적에 그때 돌아온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 마음을 얻는 거야 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을 대신 생각하고 문제가 풀렸을 때 그 사람들의 기쁨을 보면 그동안의 서러움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핏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앞으로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서운하다며 투덜대라고 적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도 내 사람 하나 얻기 쉽지 않으니 소유하고 있는 인연의 귀중함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완전히 나를 알아주기는 힘들지 몰라도 노력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보다 더 감사한 일이다. 소중히 여기자. 잠깐 틀어지더라도 삐지는 정도만 하자. 가까울수록 예의를 더 지키자. 곁에 있다면 한 번쯤 떠올려주자.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자. 찬란한 미래는 나 혼자서 인테리어 할 수 없다. 푸른 하늘 꿈이 자주는 아니지만 어느 날 어렴풋이 내게 물살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있다. 어린 시절 불안이 많던 내게 놀이터에 정글짐 놀이기구를 태워주시며 웃게 해주셨던 어머니. 자식의 교우관계가 걱정되어 일하는 도중에 학교에 와서 내가 신나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셨던 아버지. 언제나 든든히 내 옆에 있어주었던 친동생 서기. 한겨울 손이 시릴까봐 문방구에서 외상으로 장갑을 사주던 친구 중현이.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고마운 예지. 이같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을 체감한 적이 있기에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다. 앞으로 몇 명 더 나타날 수도 있다. 그들의 환한 미소가 되었든 안쓰러운 눈물이 되었든 어느 한 장면이 당신에게 새겨진다면 당신은 결코 그들을 배반할 수 없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 사람이란 나의 울타리 안에서 소중함으로 머물고 있는 보석들이다. 대체할 수 없는 영웅들이다. 갈고 닦아라. 귀하게 대하라. 모난 곳은 덮어주고 예쁜 곳은 빛나게 해줘라. 소중한 그들과 함께 잊지 못할 밝은 나들이를 가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남궁원 작가님의 마음을 업데이트할 시간입니다 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이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주길 이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책의 저자님이 두 번째로 내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남궁원 작가님은요,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따뜻한 말로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좀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를 쓰는데도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시처럼 짧은 구절들이 많은데 몇 번 음미해 볼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몇 개 꼽아서 읽어드린 거였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아라는 짧은 글이 좋았습니다. 핸드폰 잠금 패턴을 잊어버리면 서비스센터로 가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유실물 보관센터로 가는데 그대가 없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글이었죠.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찾아주는 곳이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없어진 건 나의 삶인데. 저 누군가와 열렬히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부재할 때 그때 과연 나의 마음을 나를 찾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괴롭죠. 그런 마음을 짧은 글을 통해서 잘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궁원 작가님의 외할아버지가 시인이셨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글쓰기랑 책 읽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게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연애 편지도 써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달한 글들을 잘 쓰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누군가에게 되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요즘 추운데 항상 그죠?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한 2월쯤이면 추위가 끝날까요?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감기 걸리시지 않게 따뜻한 패딩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안에 내복도 꼭 입으시고요. 내복 입으면 체온이 2도 넘게 올라간대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꼭 내복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일요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